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항상 특별한 USB 허브를 제작해 오고 있는 회사죠. 독케이스에서 새롭게 프로페셔널용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독케이스 스튜디오 에딧1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케이스 스튜디오 에딧1 박스는 블랙 색상으로 그동안 출시되었던 화이트 색상의 박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색상으로 완전히 다른 라인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스를 살펴보면 로고가 다르게 표현되었고 이외에 다른 큰 특이점은 없고 스마트 USB 허브와 드라이브라고 써있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박스 뒷면에 태그라인이 Elevate your device, unleash your potential, 즉 기기 수준을 높여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뜻인데 독케이스 스튜디오 81을 사용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본체가 얇은 완충재로 감겨져 있고 기존 제품들보다는 가로 방향은 더 길어지고 세로 방향은 짧아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박스의 추가 구성품을 살펴보면 40GBps에 100W 충전을 지원하는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에는 10G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케이블인데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케이블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결 단자 구성을 살펴보면 CF Express AB 단자를 각각 지원하고 USB 3.2를 지원하는 USB A 단자 1개, USB C 단자 1개, UHS-2 규격의 SD와 TF 카드를 지원합니다. 물론 UHS-1 규격의 카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송 속도를 보면 CF Express A 단자가 최대 초당 800MB, B 단자는 최대 초당 1000MB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고 UHS-2 규격의 단자는 최대 초당 312MB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4K 120Hz를 지원하는 HDMI 단자와 100W 지원 충전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은 요철 모양으로 발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케이스의 특징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USB 허브에서 제품 구조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시스루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번 스튜디오 라인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서 D버튼 없이 빠르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케이스 스튜디오는 컴에 연결하면 바로 디스플레이가 들어옵니다. 기존처럼 허브를 가로나 세로 어느 방향으로 두어도 사용자에게 맞도록 디스플레이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데요. 이제 D버튼 없이 터치스크린을 지원해서 보다 쉽고 편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정사각형의 디스플레이로 90도씩 네 방향을 지원했지만 독케이스 스튜디오는 직사각형의 디스플레이로 180도로 두 방향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독케이스 스튜디오의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1.5인치대에서 1.90인치로 커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해당 포트에 기기가 연결되면 회색에서 다른 색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포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CF 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아쉽지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CF Express A, B 타입만 지원을 합니다. 독케이스 스튜디오는 초고속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발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에 메인 제어 칩의 온도를 상시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과열로 인한 문제를 미리 상쇄해줄 수 있습니다. 무게도 118g으로 기존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휴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펙만 보면 이번 독케이스 스튜디오는 사진이나 영상 작가를 비롯해서 빠른 전송 속도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USB 허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CF Express 카드 슬롯이 포함되고 4K 120Hz의 HDMI 단자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허브는 독케이스 스튜디오가 유일합니다. 독케이스 스튜디오는 맥, 맥북 프로,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는 기기는 고용량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시고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편집이나 촬영 결과물을 확인 및 전송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연결해보니 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파일 폴더를 통해서 독케이스 스튜디오 한 가지만 챙기면 예전처럼 다양한 허브나 리더기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한 가지로 다재다능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무게도 118g으로 기존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휴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 또 반대로 아이패드 역충전 기능으로 독케이스 스튜디오 허브에 연결된 기기를 충전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외장 모니터 연결도 작업을 하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올인원에 충실한 프로급 허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케이스 스튜디오는 무엇보다 성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와 함께 올인원으로 가
가장 중요한 기기들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터치스크린을 지원해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된 점도 장점입니다. 기존의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다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점, 그리고 가시성이 향상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연결된 외장기기들의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변함없는 장점입니다. 다만 앞선 기기들에 비해서 획기적인 디자인이 제약이 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 화면 사이즈 디스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 좌우에 남는 여백을 기존의 익스플로러 에디션과 같이 시스루 디자인과 같이 독특한 디자인까지 더해졌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이동이 작고 빠른 속도로 촬영 결과물을 확인 및 전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도케이스 스튜디오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케이스의 새로운 스튜디오 허브는 킥스타터를 통해서 펀딩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킥스타터 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